자, 대회 빨리 피고요. 3이 다 했어? 나 3이 다 했어? 공부를 안 하셨네. 요약 정리는? 오늘 집에서 다 하고 보내자. 다 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다음에 남는 거야. 알았지? 아, 진짜 진짜. 자, 오케이. 쟤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머리가 아파?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돌면서 보니까요. 돌면서 보니까 이 앞쪽, 여러분 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요. 자, 집중 좀. 여기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지금 흔히 얘기하는 문법이에요, 문법. 얘들아, 문법이야. 문법이라는 건 너희들이 이거를, 얘들아, 고등학교 때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돼. 알았어? 근데 고등부에 가셨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점점 이거는 이제 겁나 쉬운 버전으로 나온 거고, 얘다 이건 점수다 이거고, 이 정도는. 오케이? 점수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얘도 수식 영상 이것도 점수 주는 거야. 배운 거에 대해서 그대로 했죠? 근데 다음에 있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욕다고 나옵니다.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너희들 기본으로 알지?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거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얘들아, 문법이랑 독해랑 영작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야. 같이 이어져 있어요. 제발 이어서 봐. 알았니? 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선생님, 저 문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서 또 저기 특강을 또 아마 진행할 겁니다. 오케이. 그 특강이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전 대상일지 혹은 신청자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문법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면 신청자면 신청 제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언니야만의 역사는 그렇지 않나요? 자, 신청자를 빙의해서 전체를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방학 때 우리 화끈하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또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지? 중간고사, 아 기말고사 자료 안 드립니다. 이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그거는 여러분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여기는 다 맞았어. 그러면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부분. 자, 마지막 부분. 자, 다음 거를 읽고 지금 물음에 답하세요. 제가 이거 보고 같이 한번 볼 건데. 얘들아, 그래도 이거는 거의 다 맞았더라고. 이거는 이제 이해해서 이거 갖고 올 수 있지. 이거는 연결도 괜찮니? 괜찮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다음 영역풀이를 참고해서 주어진 철자로 시작한 단어 하나 쓰세요. 라고 했었어.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얘들아, 이 문장이 지금 이게 좀 너희들 좀 어려워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 복습을 한번 해줘라.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have been referred to as a people who live. 자, 우리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 정답이 뭐였었어? 우리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아웃사이드가 정답이었어요, 얘들아.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자, 한번 표시만 해봅시다, 표시.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얘를요, 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얘를요, not A라고 한번 표시해봅시다. 오케이? not A라고 표시해봐. 여러분 이거 솔직히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점수를 맞춰야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든 대입학을 하셔야 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자, 난 A인데요. 그 난 A에 대한 게 지금 누구였었어? 걔가 누구였어? 아만다와 부조문이 있었죠. 그러면 얘는요, A에 대한 특성이야, 얘들아. 맞죠? 자, 볼게요. A가요, 지금 브라질에 사는데요. Doesn't have a concept of time.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는 여기가 outside of time이었잖아. Not A. 똑같죠? 됐니? 시간 개념이 없죠? 따라올 수 있어? 자, 볼게요.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지금 측정되고 지금 세지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rather, they live in a series of events. A world of a series of events. 이렇게 했어요. 자, 오히려 그들은요, 지금 1년의 사건을 살고 있는데요. 자, rather than singing events as being loaded in time. 이렇게 했어, 얘들아. 자, 여러분 여기서 제발 모든 걸 문법에 있는 기본을 배웠으면 이제는 다 써먹어야 돼.
자, 여러분, 러돌린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은 이게 너희들이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Singing event as a game rooted in time.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지난번 문제 풀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빈칸이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살았을 때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갔냐 이거였는데, 거기서 봤던 게 우리가 time이라는 거를 A로 잡게 했었어, 얘들아. 기억나니? 기억나야 돼? 이게 문제로 위에 이렇게 딱 있었고요. 이게 어디 들어가, 얘들아? 이거 묻는 문제였었어. 그러면 기억나? 네. 다행이다.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이제 써보자고. 자, 여기 뭐 안 올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랑 배운 친구도 있고,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자, A, then B. Despite A, B. Although A, B. 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요. 자전거다 짬뽕이라 합니다. 뭐라고? 자전거다 짬뽕.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잘 하고 있나? 정민아, 여기서 누군가 한 거니? 뒤에 A예요. A. 그렇죠, A죠. 그 다음에 Despite A, B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는 누구 강조일까, 봉준아? 잠깐만요, Despite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 일지라. 뭐, 지라 한다고? 지라. 어? 아, 맞지, 뭔가 일지라. 그건 무슨 뜻이야? 그럼 뭐, 누구 강조야? B. B. 자, 얘는요, 자, 소리나 얘는 누구 강조니? 그렇죠, 그렇죠.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이제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내가 저는 이걸요, 여러분, 이 표현 더 있어. 짜장보다 짬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니,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처음 들어요. 배웠어. 내신 들어가기 전에 배웠어요, 저는. 어?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얘들아, 생각해보자. 짜장보다 짬뽕, 이 표현은 왜 쓰죠? 나는 굳이 야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짬뽕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짜장보단 짬뽕이 좋아 이렇게 써. 왜 써? 왜 쓰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를 줄여서 하나를 띄워서 강조하는 거죠. 알았어?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의 관계는요 보통 무슨 관계야? 반대 관계가 오겠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헷갈아가기 시작할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다 써먹자고. 여러분, 여기서 이 데이는 누구야? 이 데이 누구야? 아니, 그. 아마도 타임을 줄게요, 진짜로. 맞지? 여러분, 얘가 주장하는 거. 얘는요, 타임을 내가 A로 적었어? 얘는 not A인 타임에 산다고 그랬죠. 맞지? 그러면 얘는 잘 봐봐. 얘네들은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서 안 산다고 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세계를 일련의 사건으로 본다고 했어. 그럼 얘가 여러분 당연히 뭐라는 얘기야? 나 이런 얘기.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얘들아 봐봐. Rather than 뭐뭐라기 보다는 나왔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뭐야? Singing events as rooted in time 나와있잖아. 얘 뭐였어? A였죠. 만약에 위에서 못 잡았으면 밑에서 얘가 A라는 거 잡을 수 있지. A에 대한 건 뭐야? 얘랑 반대잖아. 그러니까 나 대기죠. 됐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만 이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 아만다라는 데가 있죠. 아만다는요, 얘는요 시간을 안 본다고 그랬어.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건의 연속으로 본다고 이렇게 했어. 됐니? 자, 그러면 얘랑 반대가 되는 게 또 나옵니다. 자, 보자고. Instead, 자 대신에요. They can change their name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and position their society. So a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 sibling and take on a new one. 뭐 이런 젠장.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봐봐. 아, 미안, 여기 아닌데 미안.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라고 나와있어. 여러분, 여기 연구자가 이제 밝혀낸 게요. 자, 아무도 그 나이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발 연관시켜서 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unage는요 뭐랑 연관될까요? 시간이랑 연관되지 않니?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A에 대한 얘기죠. A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아무도 지금 여러분 그리고 또한이 나와있네? 여러분 뜻이 중요한 게 아닌가? 또한이란 얘기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앞에 있는 주장이랑 갖다 달라? 같죠? 같죠? 그럼 앞에 있는 주장이 여러분 rather than이었어? 자 이게 아니라 지금 얘 강조죠 그럼 이 전체는 이 전체의 주장은 뭐야? 이 전체는 A예요 not A예요? 그거 붙었잖아 얘들아 그쵸 위에도 똑같이 올수 나왔습니다 얘가 아까 위에 게 나야 되겠지 얘들아 얘도 똑같이 뭐야? 나 A예요 됐지? 됐어 자 그래서 대신에 그들은요 지금 여러분 이 뒤에가 뭔 쌉소리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맞죠? 쌉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손 빨지 마시고요 제발 손 빨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거는 대신에 이 나에 대한 전략이 나오는 거 알았어? 전략으로 보면 돼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근데 In the US,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A에 대한 거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한 반대가 뭐야? US였죠. 얘가 A였죠. 됐니? A였어. 자, 볼게. 자, passing that we think time as a thing. 얘를 시간을 물건으로 여기고요. 그래서 that the weekend is almost gone. 주말이 거의 갔다. Or I haven't got the time. 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물건으로서 여기기 시작한다. 됐니? 얘도 똑같이 뭐하는 얘기야? 지금 전부 다 여기서는 A에 대한 얘기였어 자 그래서 We think 우리는 생각한다 자 search 나와있네 자 search 얘네들은 뭐야? 지시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지시사나 search 명사 하면은 search 명사 이렇게 쓰면 얘는요 그런 명사 이 뜻이거든 얘들아 오케이? 그런 명사야 그래서 여기에는 얘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US만 나와있잖아 이 US가 얘기하는 우리라는 얘기야 얘들아 맞지?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말들은요 객관적입니다 맞죠? 객관적인데 But they don't 나와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 이 they는 누구 가르치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만다 부족했죠 아만다 부족했죠 됐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봅니다. We created this metaphor. 우리는요, 이런 걸 만들자. But, Amanda don't talk or think in metaphors for time. 이거에 대해서 없다. 그럼 얘는 똑같이 뭐니? Not A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다행히 결론에서 보시면 얘는요, 이게 뭐야? A에 대한 얘기죠. 따라올 수 있니?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으로 보지 않고요. 얘네들은 사건으로 본다 이 얘기야. 사건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태어나면은요. 누가 태어나면 이 태어난 사건으로 봤어요. 이거 여기서 해설해 줄게. 태어난 사건으로 봐서 얘 이름이 태어라고 해볼게. 태어났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 태어가 컸어요. 태어가 컸는데 얘 동생이 또 태어났어. 얘들 사건으로 본다 했지. 그래서 봐봐. So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태어났던 첫 번째로 태어났던 놈이 지 이름을 포기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되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 뭐 체육대에 가서 얘 너 이름이 이제 체육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묻는 거. So 두 번째로 동생 태어나서 얘가 태어난 사건이죠. 사건이 걔가 뭐가 돼? 얘가 이름이 동생이 태어가 되는 거. 따라올 수 있어?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본다고. 이 아만다 보죠. 됐니? 이거를 확실하게 너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고등부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았어? 제발 열심히 따라와. 자, 그래서, 자, 밑에 볼게. 자, 밑줄 친 거에서, 어플상 틀린 거. 자, 5번이죠. 자, 5번 한번 볼게. 5번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봐봐. 얘가 지금 왜 틀렸어? 5번에 보니까, but they don't run out 있죠. 자, 얘네들이, 얘들아, 얘네 벗은요, 등이졌었어요. 앞, 뒤랑 지금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객관적이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렇지가, 객관적이지가 않다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비동사가 나와있죠. 맞지? 여러분, 제발 이게 어법이야. 해석에 기반해서 해야 돼. 해석이 안 되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고등학교 때는.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우리 학원이 왜 자꾸 구문분석을 계속 섹슈하는 게 결국 해석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식만 아무리 있으면 왜 해석하는 건 끝이에요. 알았니? 자, 그래서요, earn이랑 얘랑 얘랑 병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얘를 earn로 바꿔야 되는 거라, 이거를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돼. 됐냐?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7번이나 지금 이런 것들을, 자, A, B에 지금 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세요. 자,
arranged one after another.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뒤에 이제서 연속해서 오는 거, 배열되는 거 해가지고 serial이었고요. 얘는요, not influenced. 자, 우리 영향받지 않는데요. My personal beliefs or feelings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거, 한마디로 주관적인 게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objective입니다. 오케이. 결론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얘도 보시면은요. 아만다, 아만다는요. 자, 얘도 이제 우리가 요약정리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많이 틀려요. 근데 얘도 우리가 핵심을 파악했으면, 저렇게 핵심을 파악했으면요. 자, A에 대한 비유가 없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잡혔어야 돼. 오케이. 미국은 A에 대한 게 있었지. 주말이 간다. 주말이 없어졌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주말이 그 메타포리 없었고요. And it's passing and it's focused on serious event. 사건에 집중한다고요. 암환자가. 그치? 그리고요. 그동안 자 미국인들은요. 시간을요. 지금 뭘로 써보는 거야? 지금 측정되고 measured. 측정되고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가 여러분들 잡았어요.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우리 저랑 이제 만나거나 이제 고등부처럼 하려면은 독해 문제 푸시고요. 주제문 밑줄 치시고요. 그거를 너희들이 한 문장을 요약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저랑 만약에 내신이 들어가잖아. 내신 들어가면 그거를 너희들이 영작해봐. 이렇게 해서 점수 쳐주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어. 그 영작하는 기준은 본문에 나온 단어가 아닌 다른 걸로. 그게 유의어예요. 그렇게 여러분 고등에서 시험 나와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제일 어려운 애들 하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얘들아 뭐가 제일 어려운지 물어보면 단어가 돼. 첫 번째도 단어, 두 번째도 단어입니다. 유의어 많이 많이 아세요. 알았니? 지금 여러분 미친듯이 그거 쌓아놔야 돼.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5분 쉬었다가 오늘 진짜 좀 나갈게요. 자 5분 휴식. 얘 괜찮은데 진짜? 재미없더라고. 오버치 했는데 오버치 했는데 재미있어.
제가 드릴 거예요. 집에서 샘플 해서 나한테 보내. 알았지? 자, 일단은 선미 오늘 단어 걸리신 거 제가 셀프 테스트지 보내줄 거예요. 알았어? 그거 해서 저한테 오늘까지 완료해서 보내세요. 공부 연습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서연이 정서연도 너무 잘하셨는데요. 올스타만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그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예림이는 일단 끝나고 남으세요. 그 다음에 이서연도 똑같이 끝나고 남으시고. 다음 민주는요 제가 거기 들었네. 그거 뭐지? 종교단어 셀프터치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맞지? 온라인에서 보내. 자. 어? 어, 저 그거 할머니 집에서 본 적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생각해? 얘들아 어때? 저 옆반 선생님 같아. 아, 농담이. 아 잠깐만. 조선 좀 남자 같아. 나영아. 지난번 거 리스민이 앞에 있는 거 같은데 나한테 사람이 안 보여. 진짜 무섭겠다. 사먹었어? 나영아 오늘 형도 나한테 보내? 알았지? 응? 다 두 개 다 했어? 다음에 꼭 보내세요. 알았죠? 진짜 무서워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아니 지금 한수중 반도 지금 거기도 늘어났거든. 거기가 다섯 명에서 시작했지 열 명이 됐어. 근데 애기가 한 명이 여자예요. 어? 나머지가 다 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걔가 많이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여자 할게. 나가겠다. 이런 식.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해놓고 있는데요? 열심히 잘 따라와. 그치 얘기야. 그치. 자 우리 제이 말 안 하니까 잘생겼는데. 자 왜? 제이 잘생겼잖아. 자 여러분 자 얘 한번 봅시다. 수동태. 자 우리 동태 수동태 빨리 갈 거야. 자 오늘 수업 때 끝날 거고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 없어요. 보고 있어. 뭐가? 너도. 저도 왜 없냐? 제 기본 문제. 아 나 또 뭐? 내요. 야 빨리 찾아봐. 저 안 빼놨어 있어요. 아니 진짜 불편해. 아 내가 못 써. 어디다? 지금 와서.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수동태 맞죠? 어 수동태 한 명. 흔들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준 뭐 하나 세 명? 아직도 있어요. 두 명? 어 있어. 정민아, 네 말 없어. 어떻게 생각해? 아, 필사한 거 있지. 필사, 아,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거야? 정민이 안 되겠는데? 자, 나머지 다 있지, 그러면. 자, 더 빨리 꺼내놓고. 누구 있어, 봐. 아, 근데 내가 못 쓴다, 진짜. 이거하고 이거 쓰고요. 재밌겠네. 6개. 자 드셔. 자 얘들아 제발 떠나주면 말 좀 못해요. 나 방송 왜 됐지 알잖아. 네. 왜 됐어 내가? 반중. 그렇지 나 반중이에요. 나만 보세요. 알았어? 나만 봐. 이 느낌 떠주지 말라고. 나 왕따 시키지 마! 자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 빌드업을 다 마쳤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거, 자 얘가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나영아 이거 몇 페이지 잠깐만. 자 우리 이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 일로 와. 일로 와. 잘 생겼다.
죄송합니다. 이게 발산 중이야. 어? 아닌 것 같은데. 뭐라냐? 오. 출제 잘했어. 아우 아우. 잘했다. 안돼.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아까 전에 위에 있는 수동태가 제일 기본이었으면은 자 4형식 5형식 이 수동태가 여러분들 어렵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에서도 여러분 얘로 장난 잘 칩니다 알았어 자 4형식의 수동태인데 자 한번 보자고 자 우리 4형식은요 자 우리 목적어가 몇 개 있냐면은 목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몇 마리 두 마리가 있어 얘들아 알았어 두 개 있으니까 우리 수동태는 몇 개 만들어줘 두 개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수동태 두 개 만들어줘. 우리 수동태가 내가 뭐라 했지? 저기 J야. 당하는 거. 그렇지,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강조야? 목적. 그렇지, 목적 강조라고 그랬어, 얘들아. 목적 강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형식 보면은요. 자, 보자고. 4형식. 주어, 동사, 목,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요 답으로 나왔는데.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자, 우리 간접 목적어 해석은 어떻게 하니, 서연아, 이서연? 그렇지. 아유, 좋아. 이제 좀 하는 일, 우리 트레이닝 효과가 나오고 있어. 자, 애기라고 했으니까, 민주야, 얘네 해석 어떻게 하노? 그렇지. 얘네 이거 적어라잉. 롤이나 적고, 얘들아, 그러면 애기니까, 사람이나 사물 중에서 누가 주로, 누구를 더 많이 쓸까? 사람일까, 사물일까? 저기요. 그렇죠. 사람 얘기해주는 거잖아, 얘들아. 좀 호응 좀 해줘, 얘들아. 그 다음에, 얼룰, 얘는요? 맞죠? 얘는 사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태의 형태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거든요, 얘들아. 오케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자, 얘는요. 간접목적 한마디로 누가 주어가 될 때 사람이 주어가 될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요. 직접목적은 누가 주어가 되는 거야? 사물이 주어가 되는 형태입니다, 얘들아. 자, 보자고. 자, 보시면은요. 화살표 같이 하면서 따라와라잉. 자, 간접목적어가 일로 튀어나가고 동사가 BPP로 바뀐 다음에 직접목적어 그대로 내려오시고 주어는 맨 뒤로 들어가서 by 플러스 주어 요 더블로 바뀌는 게 우리 4형식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경우야 얘들아 됐니? 자 겁나 쉽죠? 자 근데 두 번째 사물인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먼저 땡겨서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BPP 바뀐 다음에 간접목적어 내려오는데 누구 데리고 오는 거니? 전치사 데리고 옵니다 전체 됐고 마지막 이 주어는요 by 플러스 주어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 전치사는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해 줄게 결론 먼저 자 우리 전치사는요 총 세 가지로 변하는데 2, 4, of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변합니다 오케이 2, 4, of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변하는데요 자 그거에 대한 거는요 일단은 얘가 전체서 왜 쓰는지부터 설명해 줄게. 얘들아, 사람이 나왔죠? 사람과 사물 중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하면 누가 더 중요해? 사람이 먼저야, 사물이 먼저야? 사람. 그렇죠, 사람이 먼저죠. 오케이. 아, 여러분, 정답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직접 먹자고, 사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써도 돼. 하지만 사물이 튀어나오면요, 사물이 튀어나오면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한 거라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누구? 아 방향을 나타내는 분사 누구니? 전치사. 전치사는요 to, for, o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to, for, of에 대한 세 가지는요 제가 여기 밑에 이쁘게 다 정리해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되기 딱 좋을까? 딜리. 맞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자 닥치고 외워. 이렇게 외웠잖아. 자 여러분 공통점 있죠? 기억나는 사람? 주다 있는데 야 4형식 다 주다 동사예요 그런가? 일단 얘기 잘했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누구지? 라미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라미가 얘는 주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맞아요 주다의 뜻이에요 근데 얘들아 자 볼게 이거를요 이해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to for of가 있는데 to for of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다 꼬라보면은 잘 보면은 얘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영어다 어? 영어다 그치 영어죠 그치 아우 천재다 야 자, 여러분 일단은 of는요 ask를 좀 많이 씁니다 ask만 거의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에스크는 많이 써. 근데 그러면 문제는 얘네 두 마리가 문제야. 두 마리가 문제인데, 자 일단 결론 먼저 알려줄게. 여기 적어놔라. 그림 한 장.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야. 그림 두 장. 그림 한 장, 그림 두 장입니다. 예림이 기억나? 어디에 설명해봐. 기억 안 되네. 아니요, 그림만 기억나. 맞아요. 그림 한 장을 기억나는데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 사랑한다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아요. 농담이야, 농담. 자, 보자고. 얘들아, 그림 한 장, 두 장인데 이게 뭐, 선생님 무슨 개쌉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 자, 여러분. 얘네들의 동사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해봐. 자, 기, 주다죠. 아, 맞다, 맞다. 그렇지. 샌드는요, 보내주는 거죠. 맞죠? 머릿속에 그림이 한 장이야. 자, 그 다음에 텔은 말해주는 거죠. 그림을 나눌 수가 없어. 자, 근데요, 메이크, 얘를 보시면요, 메이크 바이 겟, 얘네들 보시면, 메이크는요, 자, 그림이 두 장이 그려질게요. 나 우리 제이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림 한 장이죠? 나 제이한테 가서 썼어요. 두 장이죠.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바이, 제이를 위해서 물을 사서요. 산 그림 한 장이지? 그냥 줬어요. 두 장이죠. 걔는요, 뭔가를 얻어서 주는 거고요. 빌드도 뭔가 만들어서 주는 거고요. 얘는 뭔가 당겨서 주는 거고요. 찾아서 주는 거고요. 선택해서 주는 거고, 요리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몇 장? 두 장. 됐니? 여러분, 선생님 사기치지 마요. 사기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특성은요, 2는요, 정확하게 방향만 나타납니다. 오케이, 방향만 나타내. 4는요, 방향이랑 목적이 같이 결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다고 이어질 수 밖에 없어요. 알았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이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에 따라서 to, for, of가 결정된다고. 누가 목적으로 나왔을 때,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왔을 때. 알았니? 얘들아,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음 개입니다. 붐.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와있어. 자,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간접 목적어 먼저 튀어나왔을 때 전체 다 써, 안 써? 써, 안 써? 써, 안 써? 안 써. 오케이, 사람이잖아. 나는요, was given, 받았죠, 뭘 받았어, 더 뭐, 책 받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니? 자, 두 번째, 직접 목적어가 먼저 추가가 됐을 때, 더 book이 먼저 나와서, 직접 목적어 하면 누구 써야 돼? 전체 다 써야 된다. 근데 왜 to 썼어? 왜 썼어? 그림 몇 장, 기분 몇 장, 주는 거 그냥 한 장. 그래서 to. 됐냐? 그래서, I, the book was given, 책이 주어졌죠, to me, 나에게 방향이 필요하잖아. 4분이 나왔으니까. 됐니? 얘들아, 좀 반응을 좀 해줄래? 아주 끌끌먹은 부모님이 됐어. 오케이? 자, by time, by tim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들아, 보시면은요, 자, 이런 애들 중에서 by, make, sell. 얘네들은요, 누구만 쓰는 거야?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에 추원할 수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오케이? 얘네들은요, 직접 목적어 한마디로 얘만 쓴다 이 얘기야. 얘만. 얘만 써. 얘만 써. 자, 아니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자, 보자고. 자, she made me a dog.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자, 그 여자는 나에게 그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나와있지, 얘들아. 맞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여타으로 나와있어. 자, 그럼 보시면 미가 앞으로 나와서 얘가 주어가 됐는데 I was made a dog by her 이렇게 쓰면은요,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괴상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안 쓴다. 오케이. 얘는 안 써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주로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for로 쓰는 녀석들이 거의 다 누구만 써야 되냐면, 간접 목적으로, 갑자기, 간접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써야 돼? 직접 목적으로 앞으로 한번 얘를 써야 돼. 알았니? 이거 다 알아놔야 된다. 이게 어디서 결합돼서 문제가 나왔냐면, 관계 대명사에서 결합돼서 나와요. 관계 대명사랑 결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해석 잘 되니 해석 못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그냥 구문부서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해놓고 어? 뒤에 완전 문제네. 관계문사 관계 대명사가 아니겠네 때 이랬는데 알고 보니 수동태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고등에서 이거를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해석이 결합돼야 돼요. 알았니? 알았어.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눈에 불 켜고 공부해야 돼. 자, 너희들도 그 원장님 그 설명에서 봤듯이 영어 시험이 내신이 쉬운 편이 아니에요. 일산이라는 지역이 괴랄해요. 어떤 학교는 막 진짜 막 60점, 막 40점 이런 때도 있어. 알았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아까 에스크에 대한 거. 자, 보통 거의 에스크로만 시험 됩니다. 거의 에스크로 시험 돼요. 어? 자, 얘는 두 가지 쓸 수 있죠. 자, 볼게요. 아, the boy asked her the direction to the station.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간접목차가 먼저 튀어나왔을 때는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로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by the boy, by 플러스 주어로 바뀌었죠. 자, 간접목차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전치사가 안 들어가도 돼. 하지만, 봐봐. The direction station was asked 다음에 of가 들어갔네. of 있는 거. of 다음에 간접목적어 나오고 by the 어 잘렸다며 by the boy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오케이. 자 빨리 적어주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4형식의 수동태야 얘들아. 알았어. 자 그러면 뒤에다 한번 적어볼게. 자 이건 방금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5형식의 수동태 한번 들어갈까요? 5형식의 수동태. 아니 선생님 5형식의 수동태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들아 5형식의 수동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우리 보통 5형식이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우리 목적격 보어자리에 보어자리 한마디로 품사 누구 쓴다고 그랬니? 그렇지 명사, 형용사 써요. 오케이. 자, 보면은 제가 명사, 형용사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기본 메커니즘이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면 돼. 자, 보자고. 자, 얘가요, 먼저 튀어나와서 주어가 되겠죠? 동사가 BPP로 바뀌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고, 얘는 by 플러스 주어로 바뀝니다. 오케이. 해석 잘 할 줄 알아야 돼. 얘랑 어떻게 섞어내냐면, 사형식이랑 섞어낸다. 사형식도 지금 보면 얘 지금 명사잖아. 명사 수동태로 바꿨을 때 명사, BPP, 명사 수동태인 경우 5형식도 명사, BPP, 명사 한마디로 정확한 구문 분석을 요구한다고. 오케이 장난칩니다. 제발 조심해라. 자 보자고. We call him Tom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를 Tom이라고 불렀어라고 했어. 이거를 우리는 뭐 그에게 탑을 줬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사형식 아니야. 알았지? 자,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he is called.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거, 간접목적어, 아니, 미안, 간접목적어래. 목적어 튀어나오고, 얘가 BPP 바뀌고, 탕 그대로 내려오고, by us 이렇게 바뀐 게 보이지, 얘들아? 보이죠? 자, 얘도 메커니즘 똑같다 그랬어.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냉장고가요, 야채를 신선하게 해주고 있잖아, 맞지? 자, 지금 따라오면 됐나? 자, 야채가요 지금 신선하게 되어지죠. 자 목적격 그대로 내려오고 by 플러스 주어로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속도로 따라올 수 있지 지금? 따라올 수 있죠. 자 혹시나 이해 안 되는 사람 남아서 나 붙잡고 계속 물어봐야 되더라. 됐니? 자 그러면은요 자 밑에 한번 볼게. 우리 자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녀석. 내려가. 뭐야 이거? 보고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얘도 메커니즘 똑같아. 위에 있는 녀석이 똑같아. 우리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우리가 배웠는데 선생님이랑 얘기했었는데 넓은 의미의 사역 동사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오케이. 자 근데 그것까지 아직 안 들어가고.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있으면은 자 얘도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그대로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맞지? 자 근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왔더죠. 여기서부터 왔던데 한번 왔더 왜 왔던지 볼게. 근데 우리 5형식이 지각동사도 있고요 사역동사도 있어요. 맞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있는데 여기 위에 것까지는 목적격 보어까지가 그냥 그대로 내려오셨어. 오케이. 자, 그대로 내려오셨었는데. 자, 만약에 지각동사, 인지, 감각동사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목적격 보어 자리는 동사 원형이랑 ing가 온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맞지? 그래서, 보시면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면은 자 얘도 똑같아. 얘 나오고 얘 이렇게 내고 목적보 그대로 내려오는데 ing는 그대로 똑같이 내려와. 똑같이 내려오는데 이런 젠장 동사 원형은요. 동사 원형은요. to 부정사로 바꿔야 됩니다. 와 이런 어렵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어떻게 닥치고 왜요? 자 이런 개킹 봤잖아. 이해시켜줄게요. 이해시켜줄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랑 암기는 제발 공존돼 있어요. 공존돼 있어. 오케이. 자 여러분 보자고. 이해 왜 어떻게 이해시켜주냐. I saw him enter the room. 나는 그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지금 so가 얘가 뭐니?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자에게 동사 원형을 취할 힘이 있습니다. 맞지? 얘들 여기까지 되지? 근데요 잘 봐. 수동태로 바꿀 때 힘이 앞으로 와서 he가 되고 was seen으로 바뀌는 것까지 알았어. 얘는 이렇게 바뀌는 게 얘들아 위에서는 누가 동사야? so죠. so죠.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자에 동사 원형 쓸 수 있어. 됐지? 수동태로 바뀌는 순간에 중심 동사는 누구야, 얘들아? 중심 동사 누구야? 얘야, 얘야. C라고 중심 동사. 어디서 비동사가 중심 동사잖아. 얘들아, 다시 한번 비동사는요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능력 있어 없어? 없죠. 나 얘기했다. 완전한 문자점에 동사 연결하고 싶다. 누구 쓴다고 그랬니? 투부정사. 맨 처음에 전 안 썼어요 이거. 완전한 문제들은 나 명사 쓰고 싶어. 그때 쓰는 게 뭐야? 전치사. 그래서 투를 쓰는 거다 얘들아. 비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투부정사 데리고 오는 거라고. 됐니? 됐어. 자 그러면은요 메커니즘 사용동사도 똑같습니다. 사용동사도요 얘도 목적격 보호자에 동사 원형이었는데 지금 바뀐 데 뭐로 바뀌었어? 투부정사. 왜? 왜? 어? 아, 얘 다 똑같은 게 되는데 여러분 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지금 예시가 이래 되는데 예시 빨리 스파이 써줘. 그래서 I made him clean the room. 자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은 이래 나와 있다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먼저 나와서 he was made. 그 다음에 he was made 이렇게 바뀐 다음에 clean은요 to clean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여기서 중심동사 누구야? 비동사예요. To clean the room by me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용동사의 수동태 얘들아. 이거 기본값으로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 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후행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잘 챙겨놔. 수동태는 수동 뭐지?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야 되더라. 알았어? 알았냐? 자, 오케이. 얘들아 이거 지워도 괜찮니? 괜찮죠? 내려간다? 어? 뭐 벗어갔어? 추울 때 다 된 말이야. 한참 있는데 제이라 제이 존나 겁나 좋아하고 예림이 끄덕끄덕거리고 있네. 예림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 그래도 나름 좀 오래 붙지 않니? 우리? 너 다음에 너 나갔으면 죽었어 이제 진짜. 어? 반이 언제 정해지죠? 반이 정해! 그거 내가 확실하게 반영해서 너가 날 더 쉽게 만들어줄게. 알았지? 숙제랑 폭탄으로 줄 거예요. 미친듯이. 자 근데 여러분들 let이라는 녀석은요 여러분 let이라는 녀석은 수동태 만들 때 여러분 누구로 쓰는 거냐면 be allowed to 부정사로 바꾼다. 여러분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이거는 고등에서 잘 안 나와요. let은요 여러분 let PP 어떤 거 여태까지 다 세워놔서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게 문법 책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the guard didn't let us enter with a break. 음료랑 같이 들어갈 수 없게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us가 앞으로 나와서 얘가 주어가 됐고 얘가 BPP로 바뀌었는데 자 let이 들어있으니까 allowed to 부정사로 바꿨죠.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됐지? 그리고 다 냉정하게 얘기할게.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안 나올 거예요 이거까지. 너무 지엽적인 문법이라서. 근데 위에 있는 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됐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 자 이번에 완료형 수동태인데 여러분 완료형 수동태 여러분 내가 이거 몇 가지만 할 거야 얘들아. 자 보시면은
얘들아, 이거 헷갈리는 애들 많은데 have pp. 자, have pp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have p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선미야, 이거 능동이니 수동이니?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아직 우리 지금 뭐지, 신입생이니까. 자, 제이야, 짬물 먹었잖아. 그렇지, 얘들아, 이거 have pp 이렇게 쓰면 얘 능동이다. 능동이야, 얘 능동이야. 자, 이렇게 쓰면 능동이야, 맞지? 자, 능동인데 순서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have been pp로 바뀝니다. 동사 3개 연달아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갔어? 앞뒤 기억나니? 앞뒤 have pp, be pp 수동, 그 다음에 have pp가 뭐였지? 완료, 한마디로 완료 수동인 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지? 둘이 이렇게 운명이 없으니까 개구나. 아니 얘 쌤, 자꾸 쌤 뒤따는 거예요. 이걸 왜 뭐라 했어? 아니 하고 가겠어. 나에 대한 찬양을 했지? 쌤이 이거래요. 뭔데? 아 몰라, 귀찮아. 보자.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하나만 못 봐요, 이거는. 자, they 그전에 그냥 how built the bridge, 다리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것도 지금 잘 알아야 된다. 자, 얘가요 have been built by them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얘가 현재 완료 수동으로 썼구나,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발 내가 아까 전에 너 데일리할 때 봤는데 수 일치 좀 조심해라. 주어가 바뀌었을 때, 어?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알았어? 이거는 수능에서도 물어봐요, 얘들아. 됐니? 자, 그래서 너희들이 어법에서 볼 때 have built나 have been built 얘네가 해석상으로 너희들이 이게 능동수동 알 수 있니? 이걸 물어봐요. 알았어? 기본이야. 얘를 먼저 깔아놔야 돼. 지금 방학 때, 이번 방학 때 기본 어떻게든 다 끝내시고 어법에 적용하는 연습하셔야 돼. 알았어? 그럼 각 반마다 다 그렇게 우리가 저희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밑에는 여러분들 다 지금 똑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진행수동입니다. 자, 진행수동 보면은 얘는요 정의 비동사 플러스 ing. 여러분 얘 이렇게 쓰는 게 능동이에요. 능동을 뭘로 바꿨어? 수동태로 전환한 게, 자, 이게 진행수동이에요, 얘들아. 자, 보시면은요 얘는요 빙피피로 바뀌면 된다. 비빙피피 이렇게 바꾸면 돼. 알았지? 자, 비빙피피로 바뀌면 되고, 해석은 뭐뭐 되고 있다, 뭐뭐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사 3개 연달아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앞뒤. 제발 좀 기억해라. 비동사 ing, 어, 진행시제네. 진행시제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앞뒤 BPP 뭐야? 수동, 진행수동인 거 제발 머릿속에 집어넣어. 알았니? 너무 진지하게 썼나? 네. 그치? 근데 진지하게 할 거야. 얘들아 이제 너랑 너희들이랑 나랑 일주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아쉽다. 자, 볼게. 자, 그래서 보시면 He's making a model of house 이렇게 했어요. 그림이나 집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했어. 자, 보시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앞으로 딱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요 비빙피피로 지금 뭘로 바뀌었니? 수동으로 바뀌었죠. 비빙피피 제발 수동인 거 알아놔라. 그 다음에 희가 바의 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지금 쉬우니까 쉬운 거 지금 빨리 넘길 거예요, 얘들아. 자, 이렇게 하시고 얘 넘기고. 어, 괜찮아. 아직 한 2분만 더 할까? 싫어, 조용해, 몰라. 자, 여러분 동사고 수동태 여러분 얘네들은요 이렇게 세트 메뉴 인 녀석들은요 얘네들은 하나의 동사로 봐야 돼요, 얘들아. 알았지? take care of 돌보다는 뜻이잖아, 맞지? 하나의 동사로 와서 수동태 바뀌었을 때 너요 목적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얘도 세트가 그대로 다 따라와야 된다. BPP로 됐지? 쉽죠 이거는? BPP로 그대로 다 따라오고 by my mother 어떤 애들 중에서 선생님 난 전지사가 듣기가 옛날에 있어요 이게 틀렸어 이러면은 걔가 점수 날라가는 거야. 알았지? 전지사 두 개 있어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지기분이라고 그런 거야. 알았지? 그러면 안 돼. 지기분이라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분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있을 때 목적어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목적어 데리고 왔을 때 얘 가고 제발 같이 다 깔려서 와야 돼, 얘들아. 됐지? 자, 이래 하고 이거 밑에 대한 예시는 한번 쓰고 이거 봐라. 그리고 어,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용법이야, 얘들아. 알았지?
여러분 이 용법 외우는 거는 단어 외울 때 이 덩어리별로 같이 외워줘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대리해서 낼게요. 그러는데 이게 많아. 내 맘이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드디어 마지막 얘는 지금 똑같은 거야 얘들아 지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고 자 아 야 보스모 나왔어 이것만 하고 그냥 해 진짜 이것만 하고 자 볼게 자 볼게 자 여러분 얘가 쪽과 너희들이 헷갈려 하는 녀석인데요 얘 얘들아 이 부분만 더 할게 자 얘들아 근데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수업 때 한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보자고 우리 부터 수동태의 기본 형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 앞에 태어나고 BPP by 주어로 바뀐 거다 맞죠? 이게 수동 기본이야 기본인데 보자고 자 목적어가 대신 경우에요 대신 경우에 자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얘가 주어가 됐죠 BPP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by 주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들아 맞지? 맞죠? 이것만 끝낼게 얘들아 근데요 얘들아 우리 영어에서는 묘상한 특징이 있어 영어에서는 묘상한 특징이 있는데 주어가 긴 거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요 뒤에 집어 던져버리고요 던져버리고 여기다 뭐 갖다 놔? 가져와 됐 진주어로 이렇게 바꿉니다 수동태일 때 이렇게 바꾸겠죠 맞지? 맞죠? 그런데요 여기에서도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진주어 안에 있는 이 주어 있지 얘들아 이 주어를요 열로 이렇게 빼고 BPP 그 다음에 to 부정사로 바꿉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랑 처음 때 알려줬어요 왜 바꿀까요? 맞추면 바로 끝내줄게 왜 바꿔요? 원형이 나오네요 원형이요? 원형이 없다 다크호스인데 원형이 다크호스 뭐 안 나왔어 그냥 뭐 점수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자 알려드릴게 여러분 왜 바뀌냐면요 대 주어 동사네요 뭘로 바꿨어? 절 영어의 시작과 끝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와 절이라 했던 거 기억나니? 절,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 구,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 오케이 지금 표정이 선생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볼게 They said that he is a hero 이렇게 했어 자 여기까지 얘가 목적어죠 맞죠? 목적어인데요 자 보시면은 얘가 앞으로 땡겨서 여기까지 이해될 거야 That he is a hero is said by them 여기까지 다 이해됐을 거야 맞죠? 정신 차려라 근데 대시 너무 길어 그래서 가져와 진주어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 쓰면 너무 긴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래 쓰나 밑에 이래 쓰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먼저 당겨서 효율적으로 쓴다고 얘네들 개 섹슈얼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자 he가 앞으로 나오고요. instead 그 다음에 아 이건 조금 어려운데 얘들아 이 시제랑 비교를 해서요 비교를 해서 같으면 뭘로 바꿔? to be로 바뀌는 거다 괴롭지 선생님 근데 이거 나 투명사 할 때 이거 상대 시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알아들은 친구들은 끄덕끄덕 옛날에 나랑 잘 들어서 자 근데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that은요 여러분 that 목적격 that이나 그냥 that은요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뜻이 있어 없어? 얘들아 뜻 없어요 that은 뭐뭐인 것 다른 접속사에 비해서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이런 애들에 비해서 뜻이 없어요 그래서 됐을 날리자고 오케이? 힐은 이미 앞으로 뺐죠 그 다음에 얘기했어 나 완전한 문장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지금 동사밖에 없는 상태잖아 문장 다음에 동사에 연결하고 싶어 그때 뭐 쓰는 거야? 다 설명한 겁니다 알았어 지금 표정이 야 이 새끼야 그냥 지금 빨리 끝내 이 표정이야 지금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밑에 있는 거 한번 더 아 야 이거 내가 설명했다 이거 어제 설명했다 이거 힘이 없어 이씨 아 진짜 괴롭네 진짜 자 오케이 자 숙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얘들아 숙제입니다 와 오 오 자 숙제인데 자 유인물 끝까지 필살이래 백지였습니다 어때? 아니 마지막 거 없어도 빡세요 어? 마지막 게 없어도 빡세요 내가 너무 착해졌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다음 시간에 올 스탑. 됐지?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하는 거 디폴트고 모의고사 14에서 25 근거 쓰고 문제 풀어오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교재 42에서 49 문제 풀고 근거 날다가 간단하게 쓰세요. 와. 오케이. 아! 얘들아! 정답? 모의고사 장난치면서요!